들어오십니까? 예. 우리 지난번에 투자가 뒤에 조금 남았나요? 자, 예. 188페이지에 67번인가요? 예, 67번에 보시면, 예, 투자 분석에 대한 부분에서, 아, 요거는 늘 기억을 하시면 되죠. 이게 67번 문제인데. 수년가는 현금 유입에, 예, 현가에서, 예, 요거 차감하는 거고요.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고요.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할 때. 얘는 이제 유입의 현가를, 예, 유출 현가로 나눠서.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수익률이 있을 때요. 얘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서 크거나 같으면, 얘는 이제 현금 유입의 현가 하고요. 예,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갖게. 그래서 이게 같아진다는 거는요, 수년가를 0으로, 수익성 지수를 예, 1로. 예, 이 표현들을 기본적으로 잘 써요. 예, 근래 나오는 게 내부 수익률은 수년가를 0보다 크게 하는 할인율이다. 뭐 이런 식으로 틀리게 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구별하시면 되겠고. 예, 그 다음에 이 할인율을 봤을 때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할인율로 내부 수익률을 쓰죠. 네, 수년가법에서는 할인율로, 예, 요구 수익률을. 그 다음에 재투자율 있죠. 똑같이 요구 수익률, 내부 수익률을 쓴다고. 수익성 지수법도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 써요. 예, 여기까지는 이제 인용을 하죠. 아, 그래서, 그리고 이제 수년가법하고 내부 수익률법을 비교하면 수년가법이 좀 더 우수한 방법이다. 예, 라는 거를 이제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이제 67번에 보시면은 내부 수익률이란 수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의미하고요. 예, 수년가는 장래 발생할 수입의 현가 총액에서 비용의 현가 총액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그러죠. 예, 우리가 이 유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초기 투자 비용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네, 틀린 게 이제 3번이죠. 요구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틀렸단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그런 내용을. 뭐, 요런 정도의 내용 정도는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만약에 이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신 분이 있으면, 요 정도 원리라도 기억해 주시면, 그죠? 예. 그러면 답을 맞출 수 있어요. 작년 문제의 답이 뭐였냐면, 내부 수익률이란 수년가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라고 해서 그렇게 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서 버리는 것보다, 그러니까 계산을 바라는 건 아니고요. 이론에 대한 거라도 정리를 좀 해달라, 이런 얘기죠. 예. 지난주에 의해서 이제 요거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70번 문제 가보시면요. 투자 타당성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물어봤을 때. 자, 거기 보시면 1번의 내부 수익률은 수년가를 0보다 작게 하는 할인율이다. 그러니까 틀렸겠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면 수익성 지수는 수년금 투자 지출 합계의 현재 가치를 사업 기간 중에 수입 합계의 현재 가치로 나눈 상대 지수라고 해서 분모하고 분자가 바뀐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읽을 때는 분모부터 읽고 올라가죠. 근데 계산할 때는 반대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입의 현가를 유출의 현가로 나눠야겠죠. 그렇죠?
계속 그 위에 있는 69번 문제가 그게 수익성 지수 나타내는 거예요. 박스에 있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70번에 보시면요. 답은 3번에 보시면 수년가는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유출의 현재 가치를 뺀 값이다 그랬으니까 맞는 편이겠죠. 그 다음에 5번에 가게 되면 수년가법과 내부승률법에서는 투자 판단을 기준으로 위한 할인율로서 요구승률을 사용한다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뭐 동일한 할인율을 쓴다든가 이러면은 다 틀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이제 71번을 가게 되면 내부 수익률이란 예상된 유입의 미래 가치라고 해서 틀린 거죠. 여긴 전부 다 무슨 가치다? 현재 가치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투자 판단의 이제 기준으로 활용하는 거는요. 수년가법을 기준으로 활용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라는 거.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순소득 승수를 우리가 자본회수 기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총수익을 기준하지 않고요. 최소한의 공실하고 경비를 공제한 예, 순소득을 기준으로 회수기간을 산정하니까 그래서 순소득 승수를 자본회수기간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예,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뭐 내용의 용어에 대한 것만 정확하게 하시면은 답은 쉽게 찾을 수 있게끔 줘요. 예. 그래서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72번에 보시면요. 이 투자 타당성 판단 지표에 관한 설명 중에서 가장 적절치 않은 거를 물어봤을 때요. 이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 2번에 회수기간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죠. 우리가 그래서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거를 순수 내현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예, 그 다음에 그 3번에 보면 내부 수익률법은요, 사전적으로 요구 수익률을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기에 있는요, 수년가하고 수익성 지수법이 있죠. 얘네는 사전적으로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는, 자, 투자로부터 이렇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럼 내가 투자하기 위해서 지출한 돈이 있겠죠. 근데 이거는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에요. 예, 이거를 무슨 가치로? 예, 현재 가치로 할인하기 위해서는 뭐가 정해져야 돼요? 할인율이 주어져야 돼요. 할인율의 크기에 따라 이 현재 가치의 크기가 틀려지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수년가법하고 수익성 지수법은 뭐를 알아야 돼요? 할인율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자 여기서 내부 수익률이란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의 현가를 갖게 해주는 할인율이죠. 예, 그러면 얘는 여기서 들어온 이 흐름하고 투자에서 지출한 이 금액 있죠. 두 개의 크기를 갖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을 구하면 돼요. 예, 나중에 그걸 이제 그래서 그걸 어떻게 구하냐면 옛날에 초기에는 컴퓨터에 보면은 엑셀이란 프로그램이 있죠. 예, 거기다가 값을 대입해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값을 찾아가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하기 위해서 지출한 돈이 2000이고요. 투자를 통해서 들어온 돈이 만약에 2500이면 이 두 개의 크기를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을 구해야 돼요. 그럼 여기다가 값을 대입해 보는 거예요. 처음에 한 10% 대입해 보고 크기가 얘가 얘보다 크면 할인율을 좀 더 높여 보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조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해서 그래서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을 사전적으로 알아야지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나중에 두 개 크기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예,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그 4번에 수년가법을 이용한 투자 타당성 분석에서 선택되는 할인율이 있죠. 예, 이거는 투자 주체에 따라 틀려져요. 왜냐하면 요구 수익률의 크기는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틀려지죠.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의 크기에 따라 요구 수익률의 크기가 틀려진다는 얘기죠. 예, 근데 5번에 보시면 두 개 투자 대안의 투자 금액과 회계적 수익률이 각각 동일할 때 사업기간 초기에 현금 유입이 많은 대안보다 후기에 현금 유입이 많은 대안의 내부 수익률이 높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예요. 바뀐 거죠. 초기에 많은 게. 그래서 그건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드린 거죠. 만약에 1기가 있고 뭐가 있을 때 2기가 있을 때 1기에 7천 2기에
5,000 이렇게 들어오는 거 하고요. 1기에 5,000하고 2기에 7,000 들어오는 거 하고. 그죠? 예. 투자한 A가 있고 B가 있으면 얘가 내부 순이익이 클 수밖에 없죠. 초기에 지출한 금액이 크니까. 예. 그래서 초기에 현금 유입이 많은 대안의 내부 순이익이 후기에 현금 유입이 많은 대안의 내부 순이익보다 크다. 예. 요렇게 여러분들이 예,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73번에 보시면요. 투자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물어봤을 때 자, 거기 3번에 보시면 순연재 가치가 0인 단일 투자안의 경우 수익성 지수는 1이 된다라고 얘기한 경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근데 이제 1번에 보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요. 부동산 투자 기간 동안에 현금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면 틀리는 거예요. 이렇게 반영하는 거예요. 투자 기간 동안에. 그런데 어림셈법은 반영을 못해요. 어림셈법은 첫해 1년 동안 발생한 현금 흐름만 기초하기 때문에 투자 기간 전체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은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74번 문제가 있고 뒤에 가면 계산 문제도 하나 더 있는데 이게 74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근래는 이런 배열로 문제가 잘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1번을 일단 넘어간다고 봐야 돼요. 거기 해설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단 지문 자체에서 순연가도 구해야 되고요. 수익성 지수도 구해야 돼요. 두 개를.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구하더라도 시간이 일단 걸리겠죠. 예. 근데 이게 이제 기출에서 줄 때는 뭐 요렇게 주는 거예요. 거기 74번에 보시게 되면 투자한 A를 보게 되면요. 현금 유입의 흐름이 630만 원 주어져 있죠. 그러면 얘를 이 할인율을 써서 유입의 현가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할인율을 5% 줬잖아요. 그래서 이걸 30만 원으로 맞춰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0.05가 되겠죠. 그러면 1.05로 할인하게 되면 얘가 600 나와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이게 유입의 현가예요. 그렇죠? 예. 그럼 여기서 뭐 빼야 돼요? 예, 유출의 현가. 유출의 현가가 얼마겠어요? 그럼 이게 300을 빼면요. 그럼 나오는 순현가 있죠? 예, 걔가 300이에요. 그쵸? 예, 그럼 순현가를 구했고,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 있죠? 수익성 지수는 유입의 현가를 뭐로? 유출의 현가로. 유입의 현가가 얼마? 600. 유출이 300. 그럼 얼마겠어요? 2. 이렇게까지 도출해서요. 이걸 우리가 5%라고 보고 이게 바로 600이라고 값을 구해도 어쨌든 여기서 계산은 또 해봐야 돼요. 예, 대신에 B를 보게 되면 B는 유입에 대한 크기를 얼마를 준 거냐면 315만 원 줬죠. 네, 이게 315만 원이고요. 이게 5%면 300에 5%가 15니까 얘는 계산하지 않아도 얼마? 300, 100, 200. 그러면 자 100분의 300이죠. 그럼 얘는 얼마? 3. 그 다음에 C를 보게 되면요. 이게 420이니까 굳이 계산 안 하더라도 400에 5%가 20이죠. 그러니까 얘는 400이라는 얘기죠. 그럼 얼마겠어요? 300. 그러면 얘는 400, 100 그러니까 4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출제자는요. 이 요령을 알고 있으면은 여기까지는 암산으로 도출하고 그리고 이거를 다 왜 100을 줬겠어요? 계산이 편해지죠. 100분의 300, 100분의 400이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단축을 시켜준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D가 가게 되면 262만 5천 원 나오잖아요. 얘만 계산해보라는 거죠. 5%로. 그래서 나온 게 250이면 100에서 250 빼면은 250 빼면 150 나오죠. 그 다음에 100분의 얼마? 250이니까 2.5 나오겠죠. 이렇게 구하게끔 유도한 거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요, 이거는 요령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이렇게 툭 계산할 수 있지, 그렇지 못하면 일일이 이거 대입해야 돼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죠. 이거 자체가.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우리가 수익성 3번이, 4번이 수익성 지수가 큰 순서가 CBAD라고 했으니까 틀렸겠죠. 예, 제일 큰 건 뭐가 돼요? C.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DA죠. 예, A하고 D에 대한 순서가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예, 보시면 되겠죠. D하고 A에게. 예.
요렇게 구하는 요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에 보면 A와 C의 수년가는 같죠. A도 300, C도 300 이렇게 되겠죠. 수년가가 가장 작은 사업이 D죠. 150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요런 거를 이제 구성을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요령이에요. 근데 혹시 시험장에 가서 수년가하고 수익성 지수를 계산하라는 문제가 떨어지게 되면 이론을 다 푸시고 할인율을 한번 보세요. 할인율하고 뒤에 끝자리를. 그래서 암산으로 계산할 수 있는 수준이면 그 문제를 해보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다른 걸 찾는 게 훨씬 나아요. 네, 저거 하나 풀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까지 예, 정리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요. 아,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다음에 뒤에 가면은 그 76번이 있죠? 다음 현금 흐름을 기초로 계산한 수년가를 물어봤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한 것도요, 걔도 한 번 나오고 이제 안 나온 건데, 거기는 이제 패턴이 뭐냐면요. 내가 초기에 투자한 돈이 얼마가 되냐면요. 천만 원 투자했다는 얘기죠. 그럼 마이너스 천이고요. 5년간의 현금 흐름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130, 130, 130, 130, 그 다음에 여기서 1430 이렇게 주었잖아요. 이 문제도 이제 하나의 함정이 있는 거죠. 일단 같은 금액이 반복적으로 표시가 되죠. 그러니까 얘네가 연금이에요. 연금. 그러니까 이 금액의 현재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130만 원이 있죠. 예, 여기에다가 연금의 현가 계수 있죠. 예, 얘를 곱하면 돼요. 얘를. 그래서 거기 조건에 연금의 현가 계수가 주어져 있죠. 예, 걔를 곱하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1430 있죠. 1430에다 금액이 한 번밖에 없잖아요. N년 후 이론의 현재 가치 개념인데, 근데 이 1430은요, 이 안에 130하고 1300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5년째 됐을 때 연말에 이걸 매각한다는 가정이에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이거는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여기서 우리가 계산하는 거는 1430에다가 일시불의 현가 계수를 곱하는 게 아니라 1300에 대한 예, 일시불의 현가 계수를 곱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430을 곱하느냐 1300을 곱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1330만 원 곱하기 연금의 현가 계수 있죠. 걔를 곱해서 나온 금액 있죠. 예. 그 금액하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나온 것처럼요. 49만 2802원 뭐 이렇게 나와요. 예. 거기다가 1300 곱하기 0.62091 있죠. 예. 그게 곱하면 80만 7193원 이렇게 나온다고요. 두 개 금액을 합하면 1300 나와요. 예. 그래서 1000만 원에서 그러니까 1300이 유입의 현가예요. 그래서 1000만 원 빼면 남는 게 300이죠. 그래서 수년가가 300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 요령을 모르면은 계산값이 안 떨어지죠. 이걸 곱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도 좀 그 당시에 항의가 좀 있었죠. 이게 해갖고 어떻게 이걸 하란 얘기냐 막 이래가지고. 어쨌든 뭐 요런 요령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융을 보시게 되면 예, 거기 보시면은 이제 1번에 그 내용을 보시면 그 4번에 변동 이자일부 융자 있죠. 대출자를 인플레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준다 그랬으니까 맞는 표현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고정금리로 이렇게 갈 때는요. 대출 초기서부터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한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고정이자율이고요. 변동이자율은 초기 이자율은 낮지만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마다 금리를 조정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만약에 대출 중간에 인플레라든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얘네는 금리를 조정할 수 있고 고정금리는 그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초기 이자율은 고정금리가 높은 게 일반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예, 근데 이제 1번에 보시면요. 주택금융의 기능이 있잖아요.
예, 자원 배분을 소득 재분배이 자원 배분을 유도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특히 이 소득 재분배 같은 경우는 이 금융을 통해서 할 수는 없고요. 주로 조세를 부과해서 그거를 유도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1번에 대한 부분이 이제 틀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번에 가면 주택 금융은 소득의 흐름하고요. 주택 구입 자금의 필요 시기가 일치하지 않았을 때 있죠. 예, 그때 그 갭을 메꿔주는 역할하는 게 금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우리가 이제 생애 주기 초반에 보게 되면요. 초기는 수익이 크진 않아요. 근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뭐가 커져요? 수입이 커진다고요. 근데 우리가 주택을 구입하는 시기와 소득이 증가하는 시기가 일치하진 않아요. 그 갭을 메꿔주는 게 뭐란 얘기예요? 예, 그게 금융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때 대출을 받아가지고 소득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분할 상환이 들어가는 경우죠. 그래서 근래 우리나라에 보면은 30대에서 주택 구입을 필사적으로 뭐 했다 뭐 그런 게 나오는 게 예, 지금 뭐 서울의 주택 가격이 뭐 평균이 한 10억 뭐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강남은 20억 뭐 이렇게 한다니까 예, 아주 오래 전에는요 우리나라 부자 기준이 10억 정도 있으면 부자라고 그랬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10억 있으면 부자라고 그랬다고요. 지금 서울에 있는 사람 웬만한 사람은 그 옛날 기준 따지면 다 부자라는 거예요. 10억짜리 집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거기서 10억짜리 집에 살다가 그거 팔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강남은 못 넘어가고 강북에서 옮겨 다니면은 결국 그 돈이 그 돈이에요. 이사 비용과 뭐 그다음에 중개사 수수료 세금 이런 거 내면은 참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순간서부터는 야, 주택에 대한 인식이 조금 바뀌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택 가격에 부동산이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가진 게 그거 다잖아요. 전체 재산에 그게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게 올라가면 모르겠는데 걔가 떨어진다든가 걔를 갖고 있음으로써 어떤 부담을 많이 느낀다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불안 심리나 이런 것들이 커질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이제 구조적으로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주택에 대한. 그러지 않고서는 이 집 가격에 대한 부분이 계속 올라가면 올라가지. 그렇지 않겠어요? 공급을 계속 늘려주고 하더라도 필요할 때 공급이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게. 그리고 또 지역마다 약간의 또 나름대로의 또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공급을 늘리겠다. 근데 지금 현재 인프라가 한정돼 있는데 공급만 늘리면 교통 체증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래가지고 또 반발하는 또 지역도 지자체도 있고. 근데 그런 것까지 다 해소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게 비가역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한번 사용하면 그거를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려서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번에 왜 수해 피해를 입은 데 있잖아요. 경기도 북부 뭐 이런 데. 그리고 집단 이주도 고려해 보잖아요. 왜냐하면 해마다 비가 많이 오면 수해가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이게 처음서부터 그 안에 뭔가 수해를 방지하는 뭔가 이런 설계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보다 낮은 쪽에 주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안 넘치면 관계가 없는데 그럼 여기다 뚝을 쌓았을 거 아니에요. 쌓았는데 이거를 넘어가는 물이 홍수 쏟아지니까 또 잠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이 물에 대한 제방이나 이렇게 물의 흐름보다도 낮은 쪽에 주거지역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리스크는 안고 있는 경우죠. 이게. 근데 한번 주거가 이렇게 조성이 됐는데 저게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주한다는 것도 엄청난 낭비죠. 그러면 이쪽에는 나중에 주거가 들어가기 힘들 거 아니에요. 상습적으로. 그렇다고 다른 시설도 들어갈 수 있냐면 어렵죠. 언젠가는 잘못되면은 잠길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투자 자체가 안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여기요. 그러니까는 처음서부터의 설계. 근데 저게 최근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래전에 뭐 수십 년 전에 이미 조성이 된 거를 지금 이제 구성이 된 거니까. 그래서 참 그런 거 신경 많이 써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금융에 가서 뭐는 알아두셔야 되냐면 지분 금융이 있죠. 그 다음에 무슨 금융이 있어요. 예, 이거 정도는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조금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금융이라는 게 자금을 융통하잖아요.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예, 형식을 빌려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부채를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이 금융에서는 이 두 가지 형태를 물어봐요. 네, 그래서 지분금융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거를 우리가 이렇게 해드렸어요. 이게 조인트 벤처, 이게 신디케이트, 이게 리츠를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채 금융에 들어가는 것 있죠. 예, 여기에서 자산담보증권, 주택저당증권, 그죠? 그 다음에 예,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영문이 들어왔을 때 뭐가 들어가면요? 이 B가 들어가면 다 부채증권이라고 얘기했어요. 기억하시나요? 예. 거기에다가 뭐 여러분 시험에 나온 거 하게 되면 주택 상환사채 있죠. 그 다음에 신탁증서 금융 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애들이 다 무슨 금융이다? 예, 부채금융이에요. 부채금융. 그래서 이제 이런 종류 정도를 구별하시면은 2번 문제에서 자 지분금융과 관련이 없는 것 하게 되면 3번에 주택저당 담보부 채권이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거기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번에 보면 공모에 의한 증자라고 돼 있죠. 공개 모집하는 거예요.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지분금융은 주식 발행을 통해서 투자자를 모집해서 자금을 유치하는 케이스라고 그러면 부채금융은 기업에서 사채, 회사채를 발행해서 부채를 조달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예,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뒤로 넘어가시면 3번에 자금 조달 방법 중에서 부채금융들을 모두 고른 걸 물어봤죠. 예, 그러니까는 니은에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디귿에 주택 상환사채 있죠. 예, 걔네 둘이에요. 예, 그래서 그 표현에 대한 이루고 난 다음에 가장 최근에 나온 게 다음 중에 지분금융을 고르시오 그래가지고 답을 부동산 투자회사 줬어요. 예, 가르고 리치. 그게 답이었어요. 최근에 여러분 시험 나.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얘네들은 그냥 지문 정도로 또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예, 단답형으로 또 나왔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예,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4번 문제 부동산 금융을 설명한 것이다. 자, 1번에 부동산 금융에서 변동 이자를 적용하는 융자는 대출자를 무슨 위험으로부터 인플레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보호해 준다라는 얘기죠. 예. 근데 2번에 가면 동일한 조건 하에서 부동산 가격에 대한 융자 비율이 높을수록 있죠. 예, 그러면 수요는 증가하죠. 대부비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규모가 점점 커진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죠. 예. 그 정도는 상식적인 부분에서 접근이 가능할 거라고 보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보시게 되면요. 6번에 주택저당대출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거를 물어봤을 때 고정금리 대출은요. 대출 계약 당시 약정한 금리로 초기부터 만기까지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법이고요. 변동금리 대출은 사전에 약정한 방법으로 일정한 기간마다 대출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이란 얘기죠. 그래서 변동금리 하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냐면 조정 주기가 중요하죠. 변동금리 하에서는. 그래서 왜냐하면 이 기간 안에서는 이때 발생하는 리스크는 대출자가 부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주기가 어떻게 돼요? 짧을수록 차입자에게 그거를 전가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 표현도 꾸준히 잘 나오는 경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4번에 가게 되면 시장 이자율이 약정 이자보다 낮아지게 되죠. 그러면 고정금리 대출 차입자에게는 조기 상환할 유인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 표현도 잘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조기 상환에 대한 거는 시장 이자율이 있고 뭐가 있을 때, 약정 이자율이 있을 때, 예, 이렇게 되면은 예, 조기 상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기존에 대출 받은 거를 파기하고 시장 우리가 소위 얘기한 대로 갈아탄다고 그러죠. 예, 싼 이자를 빌려서 예, 빌린 거 그냥 갚고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3번에 가면 대출 기간은 이자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고정금리 대출 상품을 판매한다니까 틀렸겠죠. 예, 변동금리 상품을 판매한다라고 예,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7번 같은 경우도 간단하게 물어보는 거죠. 예, 주택자금 대출은 변동금리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만기가 동일할 때 변동금리로 차입하는 것이 고정금리로 차입하는 것보다 이자율이 낮다는 얘기죠. 예, 초기자율이 낮은 이유가 뭐냐면 변동금리는 차입자가 금리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죠.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금리에 대한 변화가 있잖아요. 예,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이 이자율에 따른 변동에 따른 부분에서 올려야 될 이유가 있을 때 올려주면은 결국 누가? 차입자가 그 리스크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경우죠. 고정금리는 전가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대출 조건이 같을 때 변동 이자율이 초기 대출금리가 싼 편이죠. 예. 근데 지금은 별반 차이가 또 없는 또 상태로 또 온 거죠. 그리고 신용대출 금리가 예, 더 낮은 상태를 예외적으로 원래 신용대출 받게 되면 금리가 비싼 편인데 그게 오히려 낮아지는 추세라는 얘기죠. 이유가 뭐냐면 기존 대출을 못 받으니까 돈 쓰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어디론가 돈을 빌려서 나가서 은행도 수익을 내야 되는 구조가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진 거죠. 예, 그래서 참 그거 보면 뭐라고 할까요?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틀려지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신용대출 많이 받아갖고 뭐 하겠다 그러면 그것도 리스크가 큰 거고요. 그리고 지금 또 갑자기 또 금값이 막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금에다 또 나도 투자해봐야지 그래갖고 또 들어갔다가 그거 잘못 들어가면은 그게 항상 그 투자라는 게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현물 투자를 하든 그저 선물 투자를 하든 어떤 이제 이런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든 간에 다 리스크는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게 없잖아요. 항상 뭐를 감수하고 들어가야 돼요. 예, 리스크를 감수하고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예, 지난번에도 보면 왜 파생상품 팔아가지고 왜 문제가 발생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거를 실상 일반 투자자들은 잘 몰라요. 그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래도 지금은 조금 낮은 게 뭐냐면 예전에 아마 저기 그 어렸을 때 여러분들도 아마 무슨 경제 교육을 따로 받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초등학생부터 경제 교육을 시켜줘요. 경제 관예 들어서 이해가 필요하니까 그거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이들의 경제 관념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들만 하더라도 뭐 투자 개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때 뭐 주식 뭐 이런 게 이제 들어와서 운영이 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단순히 이제 위험하다 뭐 이렇게 뭐 그런 것들만 있었지 세세하게 뭐 그거는 따로 공부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좀 지나고 나니까 아 좀 젊은 친구들은 주식이나 이런 것 뭐 투자하고 이런 거에서 벌써 기본적인 개념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게 갖고 있느냐 아니냐가 크죠.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이제 급여를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일을 해서 수익이 들어왔을 때 걔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한 10년 후에 자산 구성이 틀려지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도요. 중개업을 하시는 분 중에 금융을 잘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좀 취약한 거예요. 금융하고 그 다음에 세무 이런 쪽하고 그러니까 그쪽이 조금 더 해박하시면 예, 좀 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본인만의 강점을 만드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지 어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강점이 있으면 찾아와요. 고객들이 입소문이 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면은 해결이 될 수 있어. 뭐 자금 조달 방법을 알려준다든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파트의 전문가가 되는 것도 필요하죠. 자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예, 그 다음에 옆 페이지에 가면은 문제 9번이 있는데요. 주택금융시장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을 물어봤을 때 예, 금융감독기관은 주택저당대출에 대출 기준인 대부비를 올려서 주택수요를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대부비를 올려주면 주택수요가 늘어나죠. 그리고 주택저당대출 금리와 주택자금 공급을 조절하면 주택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지금처럼. 그죠? 예. 그래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해서 주택저당대출의 공급이 늘게 되면 주택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없다. 그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여기 만약에 자금 수요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금융기관이 있을 때. 자, 이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죠. 이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융자를 해줬어요. 융자를 해주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가 설정이 되냐면 저당권이 설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 상태로만 있게 되면은
금융기관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뭐를 받아서 예금 받아서 지금 대출해 주는데 이게 단기 자금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장기로 운영을 하게 되면 기간이 안 맞죠.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해 주고 가지고 있는 건 저당권밖에 없잖아요. 이게 현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대출이 한정이 된다고요. 근데 만약에 이 저당권을 갖다가 2차 기간이 2차 대출 기간이 있죠. 유동화 중개 기관에다가 이 저당권을 갖다가 뭐 해서 양도해서 얘네가 이거를 기초로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뭐를 발행을 해서 증권을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을 계속 공급해주면 주택금융에 대한 대출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함축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대출 조건이 있죠. 이 기본형이 이제 고정금리예요. 예, 그리고 거기 보면 대출기간이 단기, 중기, 장기로 분류된다고 그러죠. 예,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로는 장기 주택자금 대출이에요. 예, 기간이 10년 이상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예, 리을은 그래서 틀렸다는 얘기고요. 다른 대출 조건이 동일하다면 통상적으로 고정금리 주택저당 대출의 금리가 변동금리 주택저당 대출의 금리보다 높겠죠. 예,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기억하고 뭐가? 예, 리을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10번에 보시면 고정금리 대출과 변동금리 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얘기했을 때 1번에 보시면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있죠. 예, 대출기관에게 유리한 유형은 변동금리 대출이겠죠. 그래서 변동금리 대출이 앞에서도 나왔지만 대출자가 인플레이에 대한 위험이 있죠. 전가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차입자에게. 그래서 고안해 낸 게 변동금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예. 우리나라도 저 예전에 IMF 터지기 전 있죠. 예, 그때만 하더라도 고정금리밖에 없었어요. IMF가 터지면서 변동금리가 도입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금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막 치솟았던 거죠. 근데 그때 예전에 그 IMF 터졌을 때는 그 당시에는 산무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저기한 대로 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뭐 이런 것 있죠. 왜냐면 무슨 얘기냐면 오늘 못 막으면 부도예요. 오늘 못 막으면 부도인데 그 돈이 얼마냐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그렇지 않아요? 이자가 얼마냐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언제 갚아야 된다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일단 무조건 끌어와서 메꾸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야지 수명 연장이 되니까. 그때는 막 그랬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뭐가 심각해진 거냐면 유동성이 심각해진 거예요. 현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지방에서 한 뭐 수십억 대 백억 대 이렇게 부동산 갖고 있는 분들이 있죠. 현금 한 2, 3억이 없어가지고 부도 나가지고 날아간 분들도 많아요. 그게.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현금 자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이 유리했었어요. 현금 자산이. 그러니까 그 괜찮은 곳에 있는 건물이 그러니까 시가가 한 20억이 조금 넘는 건물인데 경매로 넘어가서 한 7억 정도에 낙찰이 되고 막 그랬다고요. 그러니까는 현금이 있는 사람이면 잡을 수 있는 거고. 그때 당시에는 뭐 대출 뭐 이런 것들이 어려웠을 테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현금이 있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또 유리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자산이 쫙 늘어난 사람이 있고 거꾸로 그 이전에 부동산이 많았던 사람인데 한 번에 쓰러진 사람도 있었고 다양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자산 구성을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나중에 무슨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바로 현금화하기가 어렵다고요. 특히 부동산이. 그게 이제 우리가 배웠던 유동성 위험인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 가격이 웬만해야 조금 낮춰서 내놨을 때 팔린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뭐 30억짜리인데 그거 10억에 내놓는다고 팔리겠냐고요. 현금 10억 있는 사람이 많겠냐고요. 그게 쉽지가 않죠. 그리고 고가의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업이에요. 기업인데 기업도 부도나기 직전인데 걔들도 갖고 있는 자산을 팔아야 돼 살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특수한 상황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전문성이 필요하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그 3번에 시장 이자율 하락 시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한 대출 기간은 차입자의 조기 상환으로 인한 위험이 커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 표현은 항상 잘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4번에 보시면 변동금리 대출이 있죠. 시장 상황에 따라 이자율을 변동시킬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기준금리 외에 가산금리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니까 틀린 거죠. 변동 이자율 하에서의 대출 이자율을 정하죠. 예, 대출 이자율은 기준금리 플러스 뭐로? 예, 가산금리의 합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일정한 기간마다 얘를 조정하는 경우죠. 기준금리. 그래서 우리는 CD 있죠. 예, CD 유통 수익률 또는 코픽스 있죠. 예, 얘를 현재 무슨 금리로 쓰고 있다? 기준금리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5번 지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에 시장 이자율 상승 시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대출 기간에 불리하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예, 그거는 대출 기간에는 유리하고요. 차입자에게는 불리한, 예, 그런 경우로 인식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그래서 그 11번에 가시면 4번 지문에 반대적인 표현이 있죠.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의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이자율 변동의 위험은 대출자에서 누구에게로? 차입자로 전가가 된다. 그 표현에 대한 거는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요. 네, 1번에 보시면요. 연간 이자율이 같은 1년 만기 대출의 경우 있죠. 대출자는 기말에 한 번 이자를 받는 것이 기간 중 4번으로 나누어 받는 것보다 유리하다니까 틀린 거죠. 이자는 한 번이라도 더 받는 게 유리한 경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게 혹시 시험장에 가셨을 때 우리 그때 수업 시간에 해드린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그 임대를 놓는 조건이 뭐냐면 A는 매월 10만 원씩 받는 게 있고요. B는 분기별 30만 원 받는 게 있다고 그랬을 때, 그죠? 네. 그랬을 때 현재 가치하고 미래 가치 있죠. 예, A와 B 중에 예, 현재 가치는 어느 게 크고 어떤 조건이, 미래 가치는 A, B 중에 어떤 게 크냐. 예, 이거 그때 해본 적이 있어요. 기억하나요? 현재 가치는 A, B 조건 중에 어느 게 크겠어요? 미래 가치는요? 예? 이거 둘 다 A가 큰 거예요. 둘 다, 둘 다. 둘 다 왜 A가 크냐면요.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자, 현재 10만원씩 받잖아요. 이걸 적립하면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계속 적립하면 미래 가치가 얘가 크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금액을 다시 현재 가치로 하는 애도 역시 걔가 크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받는 게 유리한 거예요. 한 번이라도.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론에 1번 지문의 논리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부동산 쪽으로 적용하면 저런 조건으로 물어봐서 현재 가치하고 미래 가치 중에 어느 게 크냐. 조금 더 발전한 문제가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 그런 내용을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돈을 빌리면 갚아야 되잖아요. 예, 갚을 때 기본적으로 왜 원금 균등이 있죠. 예, 원금 균등은 매기간 지급하는 뭐가 균등이에요? 예, 원금은 균등하고요. 뭐는? 예, 이자는 감소해요. 그래서 얘는 원리금이 체감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이라고 있죠. 원리금 균등은 시간이 갈 때 원금 상환분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고 이자 부분은 어떻게 돼요? 예, 감소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경우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과정을 물어보고요. 원리금은 뭐 한다? 체감한다. 얘는 원리금이 어떻게 돼요? 균등한데 이 안에서 원금 상환분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고 이자 부분은 예, 요거를 이제 구별해서 이제 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니까 그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 12번에 보면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은 대출 기간 내내 동일한 금액을 납부한다는 얘기죠. 원리금을. 예. 그리고 4번에 가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에 의하면 대출 기간 중에 매월 상환하는 납부하는 원리금 상환액 중에서 대출 원금 분할 상환액의 규모는 점점 줄어든다 그러니까 틀리겠죠. 예. 그리고 이제 원리금하고 원금이 있죠. 예. 둘 중에 어느 게 대출금을 빨리 회수할 수 있어요. 그죠. 원금 균등이 빨리 회수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예, 상대적으로 초기에 자금 회수가 빠른 게 원금 균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점증 상환 대출 있죠. 예, 그거는 가면서 상환액이 점점점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예상 보유 기간이 짧은 사람에게 유리한 방식이라고 봐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자, 그래서 일단 뭐 여기 정도까지 보셨고요.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해보시죠. 10번부터.